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산에서 일본 시모노세키로 가는 배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항로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역사와 모험이 깃든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항로에 대해 더욱 흥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항로의 역사와 함께 구체적인 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잇는 해상 항로는 약 240km의 거리를 자랑합니다. 이 항로는 고대부터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역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삼국시대에 이르러 한국과 일본 간의 교류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백제와 일본의 관계가 깊었습니다. 백제의 해상 무역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부산과 일본 간의 항로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통일신라 시대를 거치면서 이 항로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조선시대였던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조선 통신사들이 일본으로 파견될 때 주로 이용한 항로로 한일 양국의 외교적, 문화적 교류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조선 통신사는 약 200년 동안 12차례 파견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부산에서 출발하여 시모노세키로 향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 이 항로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는 증기선을 이용한 전기 운항이 시작되었고 그중 대표적인 선박이 바로 겐카이마루입니다. 겐카이마루는 당시 최신 기술을 적용한 증기선으로 약 3000톤의 배수량과 10에서 12노트의 속도로 운항했습니다. 이 증기선은 한일 양국 간의 중요한 교통로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현재 운항 중인 배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페리는 부간페리입니다. 부간페리는 1970년대에 처음 취항하여 부산항과 시모노세키항을 매일 운항하며 양국 간의 여행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부간페리는 최신식 설비를 갖춘 대형 페리로 승객들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객실은 일반석부터 특등석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으며 각각의 객실은 깔끔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레스토랑, 샤워실, 라운지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어 장시간의 항해 동안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리는 총 12,000톤급으로 승객 약 500명과 차량 2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선박입니다. 항해 속도는 약 22노트로 부산항에서 출발하여 시모노세키항까지 약 12시간이 소요됩니다. 주로 야간에 출발하여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승객들은 배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는 마치 크루즈 여행을 하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부간페리의 평균 탑승객 수는 운항 시기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승객이 탑승합니다. 성수기에는 이 숫자가 더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여름 휴가철과 연말 연시에는 많은 여행객들이 이용합니다. 항해 중에는 동해의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 절차도 매우 간편하게 이루어져 여행객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항로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으로도 많이 이용됩니다. 한일 양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로서 많은 기업들이 이 항로를 통해 물류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 경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잇는 이 항로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한일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항로를 이용해 보신다면 아름다운 해양 경관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로 가는 배편과 그 역사, 현재 운항 중인 부간페리, 그리고 역사적인 증기선 겐카이마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여행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여정은 부산에서부터 시모노세키까지 이동하는 트래블미의 최신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